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아가고자 이 세상을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갑니다. 근데 그 전에 성경에서는요, 노아 시대 때도 그렇고요, 노아 인류의 그 다수의 인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시했고 그 모든 관심이 다 세속적인 관심에 몰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과 같습니다. 먹고 마시는 식문화, 장가, 시집, 성문화에 몰두를 했습니다. 노아 전,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그 전날까지도 먹고 마시면서 홍수가 나고 나서야 그들이 깨닫기 그 직전에 다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일들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날씨 보세요. 여러분, 요즘 재앙 보세요. 기근, 황폐, 이 지구의 온난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고요,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확진 환자가 7억 명, 그리고 그 수많은 사망자가 600만 명 이상이 발생을 했고요. 여러분, 저 옆 나라를 보세요. 저 우크라이나 나라를 보세요. 잘 살고 있고 거기도 기독교 국가였는데요, 그 갑작스런 전쟁으로 일어나서 10만 명 이상이 가까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수는 작년에만요 14,000명이 죽었습니다. 따지자면 하루에 36명 자살을 하고 있고요, 이틀이면 70명, 3일이면 어떻습니까? 100명 가까이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요 몇백 명이 그냥 자살로 죽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게 현재 악한 영들이 우리들을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지금 영혼 사냥을 강력하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유럽에서는요 이 동성애를 치료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교회가 처벌 대상이 되었고, 기독교 수많은 학교들은요 이 정답 신앙 교육의 권리를 박탈을 당하고 있어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는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화평을 하면서 공존을 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도 순식간에 어떻게 될까요? 가라지가 됩니다. 가라지. 이 믿음과 예배를 지키는 것 자체가 분쟁이 되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가서 자신있게 나 기독교인이야, 나는 믿어, 믿는 사람들 말고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렇게 가서 말 잘합니까? 야, 저는 제 동기들도, 신학 동기들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이, 신학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언제? 코로나 이후로. 언제? 예배가 이제는 인터넷으로 드리는 그 인터넷 미디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이 식어지고 편하게 드리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서서히 서서히 하나님께 서서히 서서히 놓아지면서 이제 긴장하지 않는 예배, 이제는 살아 숨쉬지 않아도 그냥 나 편하게 그냥 주일 성수 지키는 그 율법적인 그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크리스천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요, 어떤 뉴스를 보니까 갑자기 잘 살고 있던 세 명의 가족, 아빠, 아내, 남편, 아내, 그 12개월짜리 아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잘 살던 그 곳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아기가 자다가 산사태에 그 흙에 묻혀서 갑자기 새벽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우리들에게 갑자기 닥칠 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저 내가 도망치는 것? 그저 그냥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 여러분, 과학자는요, 과학자로 이게 왜 생겼나요?
이 원인을 밝히려고 할 것이고요.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이것이 왜 질병이 생겼나 의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영적으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피 터지는 전쟁이 일어나는지 어떠한 영적 현실 상황에서 악한 영이 역할을 하는지 우린 영적으로 신앙인들은 다루고 해석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징조들이 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다스린다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질병,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우울증, 여러분들의 정신적 아픔, 이 숨겨져 있는 죄악들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기도시키시기 위해서 이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잡고 끌고 오시려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 아십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새로운 땅으로 갈 때 보낼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을 보내셨죠. 여러분 물론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고 잘못해서 스스로 죄악의 길을 가는 그런 재앙이 올 수도 있겠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굉장히 간단명료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제사. 구약시대는 정말로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올라오는 그 작은 불,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 작은 불이 계속 타오르면서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그리는 그 제사의 불이 타올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불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성막 제단에 불러 살아있는 그 어린 양 같은 작은 짐승을 죽여서 시체를 올려서 밤새 태우는 그 불이 무엇이간데 그 불을 받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주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덮으시고 그 불을 향을 하나님께서 맡으심으로 밤새 태우는 불로 하나님의 진노를 꺼뜨려주셨어요. 이 번제단의 불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죽어줘야 할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그저 순종하는 것 그저 순종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의 그 불이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꾸 그걸 꺼뜨리는 거예요. 꺼뜨리는 거예요. 레위기 6장 9절은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레위기 12장 12절에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이 불을 유지한다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천지천조가 있기 전에 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그 가장 지혜롭고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그 천사장 누구죠?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요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 위에 내가 같아질 수 있어. 동등해질 수 있어. 너 나를 따라 나를 따라 그 유혹에 다 넘어간 천사들이 다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들어서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셨을 때 나와! 나가! 이사야 13장 12절 너 아침에 계명성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낸고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길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문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불꽃집회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리라 하도다. 여러분 순종 어떠냐고 제가 여러분 물어봤죠. 순종의 반대말은요 따라갑시다. 불순종 불순종 교만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거, 먹고 사는 문제, 그 전에 썼던 바벨탑, 야! 이 세상에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빠져도 돼! 야, 우리가 한번 스스로 살아보자! 우리가 한번 참을 싸워보자! 우리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보자! 하나님 빼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그 발걸음을 가고, 우리가 마시고 싶은 대로 그 술을 먹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내 중심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또 죽어가는 크리스천들도 나의 중심적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많은 책을 보세요. 심리학적인 거 자꾸 그렇게 사람들이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해야 돼 자꾸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해야 되고 중심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흐름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으면 그 부정적인 영의 흐름을 타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깨끗해지고 정말로 고결해지는 그 영이 계속 다른 문화를 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영이 섞이고 섞이고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영들이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인간들을 언어별로 민족별로 다 흔드셨지만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떻게 되어갑니까? 사단은 이것을 하나로 연합시킵니다. 야 우리가 할 수 있어. 야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어. 종교를 자꾸 하나로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흙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따라서시다 우리의 눈, 우리의 코, 우리의 입, 우리의 손, 우리의 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그대로 만들어주신 거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에게 여러분 정신을 주신 거 왜 정신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을 존중하니까 너희들이 로봇가 아니다. 너희들이 사랑하고 싶으면 하고 먹고 싶은 것을 있으면 먹어라. 대신에 나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그 춤추고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당했는데 우리가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흙을 지으시고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어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눈, 코, 입을 그대로 형상을 닮아서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어때요? 자녀들이 이제 여러분 춤을 추고 아빠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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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춤추는 거 봐. 여러분 눈, 코, 입 그대로 똑같이 생기니까 자녀들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 사랑스럽죠. 지금 애기 얘기하는 것도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악한 영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요. 사단은요. 자기가 지금 너무나 억울해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그 죄가 뭐냐? 불순종, 교만, 자기가 할 수 있겠다는 그 똑같은 죄를 아담을 지었을 때, 하와를 지었을 때 그 뱀속으로 들어가서 악령들을 보내시려고 이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사단이 하나님이 할 말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저 죄인들도 교만한 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내가 똑같이 짓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들도 나랑 같이 지옥에 갈 수 있겠네요. 내가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때에, 하와를 유혹했을 때에 그 똑같은 죄, 교만의 죄, 불순종의 죄. 하와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어. 자기로 똑같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하나님과 왜냐?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게 누구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절대 가지 않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똑같은 죄를 지어서 한번 이게 하나님과 사이가 뒤틀리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더 심한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자꾸 죄를 지으면서 사망으로 우리가 가게 되고 자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계속해서 거리감을 두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 깨끗하시고 너무 고결하시고 위대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데 그